앞으로 프랑스에선 길 가는 여성에게 추파를 던졌다간 벌금을 물 수도 있습니다. 프랑스 정부가 공공장소 성희롱에 대해서 벌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건데요. 많게는 우리 돈 100만 원까지 내야 합니다. 송지욱 기자입니다. 길 가는 여성들에게 휘파람을 불거나 집요하게 추파를 던지는 이른바 캣콜링. 프랑스에선 공공장소에서 자주 일어나는 성희롱을 뿌리 뽑기 위해 이 같은 행위를 한 남성에게 즉석에서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. 거리에서 모르는 여성에게 추파를 던지거나 여성이 거부하는데도 계속 치근덕대면 그 자리에서 많게는 750유로, 우리 돈 100만 원을 물어야 하는 겁니다. 제라드 콜롱 내무장관은 현지 시간 5일 이렇게 밝히면서 몇 달 내 시행을 예고했습니다. 프랑스에선 비교적 유혹에 관대해 공공장소 성희롱이 빈번했던 것과 달리 처벌할 규정은 마땅치 않았는데 길거리 여성 자존감과 안전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프랑스 내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 이와 함께 프랑스 정부는 15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성인, 성폭력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 특히 미성년자 성폭행범의 경우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. TV조선 송지혁입니다.